마하바냐바람 일경은 제 태풍 반야경이라고 불리는데요. 반야경에 태풍이 있고 이게 잘안 보이죠? 소풍이 태풍과 소풍인데요. 소풍 반야경이라고 불리는 게 오히려 이제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각주 보시면요. 소풍 반야경이 팔천성 반야경이 있어요. 팔천성. 요 반야경이 이제 기원전 100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기원 후 100년까지 정도로. 이게 대승불교의 이 가장 초기 경전으로 평가받아요. 초기. 그러니까 대승불교 시작이요. 반야바라밀을 연구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걸로 아실 수 있어요. 반야바라밀을 연구하다 대승불교가 이제 확립됐다. 기존 소승이라고 불리는 불교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장 초기 근본 불교가 있고요. 부처님이 가르치셨다. 고로 한 100년 지나니까 이제 제자들의 주장들이 각자 해석에 따라 주장이 갈려요. 그걸 부파불교라고 그래요. 무슨 상자분이 무슨 대중분이 막 쪼개지면서 부파불교 시대가 이어져 오다가 대승불교가 이제 치고 나올 때 경전화 돼야 되잖아요. 경전이 처음 등장한 게 반야경입니다. 반야경이라는 건 반야바라밀경이에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경, 반야경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을 강조하는 경전들이 기원 BC 100년부터 기원 후 AD 100년까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더 심화시킨 게이 대품반야경이에요. 대품반야경은 요거는 확장판이죠. 25,000송 반야경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경의 확장판, 대품반야경이. 지금 마하라고 붙은 거는 대품반야경이란 뜻이에요. 마하반야바라밀경.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다 반야바라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려고 대품반야, 좀 그러니까 볼륨이 큰 반야경, 볼륨이 작은 반야경 이렇게 나눈 것뿐입니다. 소품반야, 대품반야. 그런데 그래서 이 반야경은 확장판인데 요두 개가 내용이 좀그 다른 거를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제가 연구한 거니까. 이두 개를 구분짓지도 않아요. 지금 기존 불교에서. 제가 그 보살도 입장에서 이두 개를 구분지어 보면 각주에 써 있습니다. 각주상에는 이게 2번입니다. 이게 1번이고. 그래서 소품반야경은 어때요? 핵심이 뭐예요? 오온이 공이다. 오온이 공이다. 이 공이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텅 비었다. 오온이. 우리가 경험하는 건 오온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게 공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공병이 한번 빠지면은 답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대화도 안 돼요. 돈 가져가도 안 줘요. 공하다고. 그러니까 뭐 일체 뭐 어디서도 지금 잡히질 않아요. 이런 양반. 스님이 룸을 가도요. 어떻게 룸을 왜 가십니까? 싫어합니다. 안 돼요. 논리가 안 돼요. 오온이 공한데 왜 너는 집착하느냐? 이러면 내가 나쁜 놈인가? 이제 이렇게 돼요. 내가 문제인가? 오온이 공한데 왜? 이거 잘못 빠지면 이건 헤어나올 수 없는 소시오패스의 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반야바라밀을 잘못 이해하면 천하의 막행 막식하는 논리가 나옵니다. 집에서도 이제 가족들이 멀리 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 일체가 공하다고 하는 분하고 대화를 더 하겠어요? 또 이 공병이랑 무아병 있죠, 무아병. 나는 없다는 병. 최악이죠. 같이 섞이면 최악입니다. 일체는 공하고 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 좋은 거예요. 무아라는 건 사실 아집을 타파했다는 얘기고, 일체가 공하다는 건 법집을 타파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훌륭한 거거든요, 원래. 법공, 아공. 나도 공하고 만법도 공하더라. 이거 깨달으려고 공부하는 건데, 왜 이상하게? 무아병이 걸리면 좀 상종하기 힘든 사람이 됩니다. 공병이 걸려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 유리한 대로 무지와 아집 상태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 논리만 취해다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잘못된 행각을 포장하는 용도로 써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저기 예수님 때 바리새파 이상이에요. 바리새파는요, 가장 열심히 천국을 가려고 정결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까였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말도 말할 나위가 없죠. 막 부처님이 다시 온다면 제일 혐오하는 부류가 될 겁니다. 무아병, 공병 걸린 사람들.
우리나라 불교에서 요 두 개 빼면 하면 몇 명 안 남을걸요? 불교에서 모합병, 공병 뭔가 하나는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일체가 공하다는 사람은 뒤통수를 한 대 까주는 게 이것도 공하냐? 이렇게 아프면 자기 아픈 것도 못 견디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기는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에 함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뭐 패고 싶다 이게 아니라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공하냐? 이걸 진지하게 체험을 통해서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이 공이 뭘까 이거죠. 그냥 텅 비어 있을까? 근데 이 공을 깨달아가지고 이 오온이 공이란 걸 가지고 대승이 나왔는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대승불교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이 얘기밖에 없어요.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 닦아서 뭘 했다고요? 오온이 공한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도일체고행, 일체의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셨다. 신기하죠? 요게 대승의 핵심이었다. 근데 부처님 때 이미 제법 무아라는 건 나왔잖아요. 마음법의 나라는 무아, 나라는 게 없다. 마음법에, 이걸 멋있게 풀면요. 고정, 불변의 독자적 실체가 없다. 이러면 뭐 완벽합니다. 교리적으로. 마음법에는 나라는 게 없다는 게 뭔가요? 마음법에는 고정 불변된 독자적 실체가 없다. 그러면 오온공은요? 오온이 마음법을 대표하는데요. 마음법에 고정 불변 독자적 실체가 없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이미 제법 무아를 논했는데 왜 또 오온이 공하다는 걸 또 들고 나와서 대승이라고 떠들었죠. 이미 부처님이 다 해놓은 건데. 그럼 남방불교에 지금 부처님 때 거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남방불교에 제법 무아를 다 아는데 오온이 공하다 해서 왜 납득을 못해서 대승 소승이 갈렸죠. 이런 거 명확히 아셔야 된다고. 이게 딱 떨어져야지 여러분이 난 대승불교고 나는 대승보살이다. 반야바라밀을 닦는 대승보살이다는 자아가 확립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그냥 이름만 보살이에요. 절에 가면 다 보살이잖아요. 여성분들은 절에 가시면 다 보살. 보살님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이제 더 잘못돼가지고 지금 절에 가면요. 스님들이 뭔 또 꼼수를 생각했냐면 보살도는 우리가 하지 말자. 왜? 신자가 보살 아니냐. 우리는 불교 자본가로 봐달라. 제발 절에 돈만 내고 우리 절 살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달라. 당신들은 사바세계에서 열심히 보살도를 해달라. 이해되세요? 이게 장난 같은 한마디가요. 현실화됩니다. 이게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자신들의 온갖 못된 짓을 오온이 공하다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위험한 걸 다루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위험하고 이거 여기서 한 생각 잘못하면 멀리 간다. 무아병에 빠지면 나는 없다. 단순히 나는 없다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내가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의 논리 또 뭐 이런 거죠. 불교 오늘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진도가 할 말이 갑자기 이제 불교에 윤회 없다. 또 제일 정신 나간 논리들. 그러니까 지금 불교 공부 잘못한 분들의 지금 그 특징들이에요. 공병, 무아병, 또 윤회 없다는 병. 윤회는 없다. 부처님이 힌두교 거 어떻게 방편으로 이렇게 포섭해서 쓰시는 거다. 이런 얘기 하시면 사실은 저는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불교가 아니니까, 불자가 아니니까. 광의 불자지 협의의 불자는 아니죠. 근데 진짜 이런 얘기를 그 스님이란 분이 뭐 진짜 신자라는 분이 하면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엿 먹이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교리를 한참 설파했는데 한 2500년 뒤에 제 교리를 정면 반박하면서 이거는 그 사람의 본뜻이 아닐 거다라고 쳐버리면요. 황당하죠. 자, 부처님이 남방불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뭐냐. 12연기 깨달았어요. 사선정 닦다가 보리수 아래서 뭘 깨달았냐. 12연기를 깨달아요. 진짜 깨달음에
아무튼 여러 가지를 깨달으셨는데 그건요 깨닫고 나서 정리하신 거고요. 딱 깨달은 게 그 내가 깨달았다라고 한 게 12연기 깨닫고 딱 깨달았다고 그래요. 사선정 괜히 그냥 호흡 조절하다가 괜히 호흡을 고된데 호행은 아닌 것 같고 우유죽 드시고 몸 힘 타가지고 보리수 아래 앉아서 자기 호흡 관해 봤다고 해요. 호흡 알아차리기. 여러분도 호흡 알아차려 보세요. 지금 들이시나 내쉬나 이렇게 알아차리다가 결국 뭘 깨달느냐. 열반을 체험하시면서 12연기를 깨달은 거예요. 12연기. 일체가 연기로 굴러가요. 그런데 그 연기, 12연기법의 내용이 뭔데요? 12개 중에요. 보면요. 두 개씩 나뉘어요. 전생인과 전생에서 이번 생에 온 거랑요. 이번 생에서 다음 생 오는 걸로 구성돼 있어요. 이게 윤회거든요. 무명과 내 어떤 무명과 그 업의 작용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이 정신과 이 몸 작용을 갖게 됐고 그래서 세상을 접할 때 접촉할 때 갈망이 일어나는데 이 갈망에 대해서 내가 끌려가면 그 인과로 또 업이 형성돼서 다음 생에 생업 형사가 이어진다. 요게 깨달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핵심은 윤회를 깨달으신 거예요. 계속 윤회해 오고 있다. 이 방식으로 윤회해 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게 12연기인데 12연기를 가르치면서 윤회는 방편이다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부처님은 보내버리는 거죠. 윤회를 깨달으시고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주장했어요? 오도성의 내용이 뭐예요? 나 윤회 끝났지롱이거든요. 나 윤회 끝났지롱. 그럼 이게 황당하지 않아요? 어떤 연구자가 평생 연구해서 이거 깨달았다고 발표하고 난 이제 해탈했다고 주장했는데 윤회는 원래 없지롱 하면 이분은 뭐가 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들에 끌려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불교는 워낙 이상한 함정이 너무 많아요. 뭐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제가 제일 큰 함정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좀 불교도 아닌데 불교인지 애매하잖아요. 아무튼 뭐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할 얘기만 할 겁니다. 공과 무아병이 문제냐, 뭐가 문제냐. 막연한 무아가 아니다. 마음법에 나라는 게 없다는 건요.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서 마음법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 색수상행식, 오온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오온밖에 없어요. 뭐죠? 몸뚱이. 색. 색깔이라는 거 몸뚱이에요, 몸뚱이. 물질. 몸뚱이랑요. 이 몸뚱이로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느낌. 좋다, 싫다, 느낌. 색, 수 나왔죠. 그러니까 감정들. 상. 그래서 이런저런 개념을 붙여서 우리가 생각해요.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저건 뭐다. 저건 팬이다. 저건 뭐 낮이다, 밤이다. 상. 그러고 나면 행. 갖고 싶다, 갖고 싶지 않다. 의지가 작동합니다. 행이 의지예요. 식. 이 모든 과정이 내 의식에서 일어나는 걸 알아차려. 나는 지금 뭘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이게 식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생각 일어나면 색수상행식이 쫙 굴러가요. 이 몸뚱이로 뭘 봤고 그러니까 뭐가 보였건 들렸건 꿈에서는 몸뚱이 없어도 꿈에서라도 색깔을 보시죠. 오감작용을 하시죠. 꿈의 몸뚱이를 가지고 또 오감작용을 경험합니다. 또 색, 수, 좋다, 싫다, 상, 꿈속에서 보세요. 지금 이 삶이 너무 이렇게 우리랑 밀접해 있으니까 꿈속에서 보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나타난 색수상행식들의 노름이거든요. 보고 듣고 맛보고 꿈속에서 하다가 그걸 가지고 좋다 싫다 하고 또 머리 굴려서 생각을 해보고 또 하고 싶어 하고 의지를 내보는 거죠. 이건 하고 싶고 이건 하기 싫고. 이 모든 과정을 알아차려서 깨고 나면 그 총체적 식별을 가지고 꿈에 난 이런 일을 겪었다 하고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온밖에 우리가 경험하는 건 오온밖에 없어요. 이 오온 밖에 있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리가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오온에 어느 거 하나라도 나라고 할 게 있냐 이거죠.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냐. 지금 이 오온에 고정된 게 있나요? 생각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느낌 일어났다 사라지는데요. 다. 내가 경험하는 게 오온밖에 없는데 오온은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무아 이전에 무상이에요. 무상하니까 무한 거예요, 당연하게. 잠시도 쉬지 않고 고정돼 있지 않은 고정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거기 영원한 고정된 실체가 있을 수 있어요? 오온의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제법 무아라고 부처님도 주장하신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오온의 세계에는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다 변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오온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뭘로 나 할 때 뭘 나라고 하나요? 내 몸뚱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왜 내 의지를 무시해? 이거죠. 왜 내 감정을 무시해? 이거 내 거야. 내 생각 내 거야. 내 몸뚱이 내 거야. 이 모든 인식작용 다 내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 네 거야. 네 건데 거기 고정된 거 하나라도 있어? 뭐가 그 중에 너야? 그 아침의 생각? 아침의 감정? 지금 없죠? 그 감정. 오감도 바뀌었죠? 그럼 뭐가 나죠? 요게 석가모니가 던진 화두예요. 뭐가 너지? 그럼 거기엔 너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상고 무아. 고라는 게 여기 하나 더 붙어요. 이게 초기 불교를 아셔야 이제 반야경을 압니다. 무상고 무아. 무상하니까 고예요. 왜?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요. 나는 좀 머물렀으면 싶은데 움직여버려요. 아무리 좋은 순간 있죠? 흘러갑니다. 어차피. 아무리 최악의 순간 있죠? 또 흘러가요. 이 고는요. 그런 의미의 고예요.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의미의 고예요. 계속 고통받을 거다가 아니에요. 일체 개고 일체는 계속 고통받을 거다. 그럼 저주죠. 그거는. 저주죠. 분명히 웃을 날 있거든요. 분명히 좀 전에 죽겠다는 이제 실현당해서 죽겠다. 낄낄거리는 때 옵니다. 분명히 좀 있으면. 낄낄거리고 있어요. 또 좋다고. 그럼 이게 왜 고입니까? 이게 고예요. 부처님이 말한 고.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상한 이 세월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으시죠. 그래서 고예요. 그래서 무한 거예요. 이거 다 하나예요. 그냥. 무상하다 아시면 무아까지 아셔야 돼요. 내가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오온밖에 없는데 내가 경험한 것도 오온밖에 없는데 한 놈도 고정돼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고 쉬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쉬었더니 영원 불멸의 세계가 그럼 없느냐? 있어요. 석가모니가 초기 불경에서도 노래해요. 영원 불멸한 세계가 있다. 거긴 지수화풍도 없고 오온도 없대요. 열반의 세계야. 거기를 뭐라고 묘사했냐면 무한한 의식만 빛나고 있대요. 지금 이 부분을요.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고는 부처님은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요.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고. 이거 동영상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아무튼 부처님은 아무튼 열반의 세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오원을 내려놓으면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사법이니? 재행무상. 일체 개고. 재행이건 일체건 재법이건 다 오원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해요. 부처님. 당신이 경험하는 그거. 무상하다.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 개고. 그 다음에 하나 되죠. 열반 적정. 근데 열반은 다르다. 열반은 고요하고 청정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상락아정이라고 후대에 붙인 거예요. 이름을. 상락아정이. 이게 반대죠. 무상하지 않다. 상. 영원하다. 거기는. 괴롭지 않다. 락. 지복이 흐른다. 예, 무아가 아니다. 영원 고정 불변의 실체가 있다. 그 자리 가면. 아. 그래서 지금 초기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남방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상락아정을 싫어해요. 아 때문에 싫어요. 아. 그러면 다시 참나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부처님 무아라고 했는데 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공부를 좀 모자라게 했다는 어떤 항의의 말이죠. 나를 좀 알아달라. 혹시나 날 믿을까 봐. 내 공부가 좀 부족하다. 상락아정도 이해를 못하는 불교를 가지고 이렇게 중생을 구제하겠다고요? 열반도 모르는 의식으로. 그럼 그 영원한 세계, 상락아정의 세계. 자, 이 순수 의식의 세계 가면요, 여러분. 거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상. 여러분, 순수 의식 상태에서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한 생각 일어나야 내 나이를 알아요. 내 몸뚱이 상태 보고, 내 정신 상태 보고, 세월이 흐른 거를 감지해야 내 나이가 나오지. 오직 제가 강조한 오직 몰라 하고 딱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순수 의식으로만 계시면 그건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이에요. 영원하고. 락. 거긴 걱정이 없어요. 한 생각 일어나야 걱정이 있죠. 뭐가 부족한 줄 알아야 걱정이 있죠. 부족한 줄 모르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요. 그게 오온을 나라고 여기는 남의 오온과 내 오온을 구별하는 그런 개체적 자아감의 나가 아니라 그냥 의식이니까 나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 의식 상태. 의식이 내 모든 나의 존재의 근원은 의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식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거지. 참나 그러면 막 거품 무는 분들은요. 무한한 의식이 그럼 남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 의식 때문에 내가 오온이 작동되고 있는데 이 오온의 근원이니까
참다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온의 내가 에고에 나면 참다운 나. 이 모든 오온이 굴러가는 바탕이 된 의식이라고 해서 열반을 참나라고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큰 스님들이 참나 찾으라고 하면 막 흥분합니다. 불교 아니라고. 뭐가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들이 그런 부처님 말씀 다 듣고 다 열반 상태에서 24시간 열반 상태 사시는 정도 돼야 아라한이거든요. 아라한이 그런 소리 하면 좀 믿겠어요. 전혀 불교 이거 공부한 거예요. 와, 제법 무아 딱 걸렸어. 내가 참선을 안 하고 견성도 못했지만 제법 무아는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나라 큰 스님들 다 갔잖아요. 무아라 그랬는데 참날 찾으라 그랬대요. 미친 거 아닙니까? 딱 이 정도 수준의 사고라고요. 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아병 걸린 분들 근처 가면 다 말리는 거예요. 왜? 무아병이 왜 잘 걸린지 아세요? 수행을 안 해도 돼요. 왜 참나가 어려운지 아세요? 수행을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왜 무아가 학계에서도 무아가 유행인지 아시겠어요? 수행을 안 해도 돼요. 논리만 듣고 이빨 깔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한 방에 날릴 수 있어요. 뭐 40년 참선하셨다고요? 공부 어떻게 되셨나요? 아, 이게 참나를 찾긴 찾았는데 아, 참나를 찾았다고요? 땡! 지가 판정 다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논리만 알면 갑자기 뭐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아병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빠지면 답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 공부만 안 할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모든 사람을 다 망치고 다녀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 참나 찾으려고요. 참나? 땡! 이해되세요? 이게 에고 노름이에요. 에고 노름에 아주 그냥 그 기름을 끼얹어 주는 게 이런 논리들이에요. 잘못 이해하면. 정확한 사정도 모르고 이해하면. 그래서 초기 불교는 제법 무아니까 법공 같죠? 이 대승의 오원공사상을 법집을 타파하는 법공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초기 불교 사상을 아공사상이라고 할까요? 이 논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포인트가 달라서 그래요.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왜 포인트가 다른지를 모르면요. 뭐가 되냐면 티벳 불교가 돼요. 티벳 불교는 이걸 갖게 봅니다. 그 특히 달라이라마 존자가 속한 겔룩파는 이걸 갖게 봅니다. 겔룩파의 뿌리가 쫑카파라는 스님이거든요. 요 스님이 이걸 갖게 봤어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랑 대승불교 깨달음이 다르단 말을 하지 말라. 거기도 제법 무아 있지 않냐. 이 얘기 뭔지 아세요? 티벳 불교 중에 겔룩파는 소승불교예요. 아직 대승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구분을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주장은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달라이라마는 어딜 가서든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 감정, 오감, 오온의 세계는 무상하고 절대적인 건 하나도 없고 참나란 없습니다. 참나 부정론자의 제일 대표예요. 달라이라마. 이분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가서 다 참나를 부정하고 다녀요. 달라이라마의 적은 참나론자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참나 얘기를 하면 저기 달라이라마의 제자분이 어떤 스님은 막 유튜브에다 제 욕을 막 하시잖아요. 참나는 허구다. 그러면 제 참나가 허구면 좋은데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모든 참나는요. 그게 허구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참나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두 개 구분을 못해서. 자. 그래서 왜 구분 못 되느냐? 논리로 공부하는, 갤룩파도 논리로 공부합니다. 체험 위주로 안 하고 논리 위주로 하는 분들은요, 여기 구분이 잘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자, 제가 논리로도 이해되시게 어떻게든 설명 드려볼게요. 제법 무아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부처님이 말하시는 포인트는 너가 나라고 여기는 게 뭐냐? 오온이다. 오온에 너가 있드냐? 영원한 너가 있드냐? 오온에. 없잖아요. 이건 수행 안 해도 아시겠죠? 생각, 감정, 오감이 무슨 영원한 내가 있어요, 거기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공, 너라고 하는 건, 너라고 하는, 즉 나라고 하는 거는 실체,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게 아공 사상이에요. 부처님의 말의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있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 이 말을 무아병 안 걸리고 이해하는 방법. 여기서 말한 부처님의 핵심은 뭡니까? 무아와 윤회입니다. 자,
이 두 개가 부처님한테 하나예요. 무아라는 거는요, 지금 여러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부처님만 해도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를 벗어나요, 그러면 애초에. 부처님은요, 신나해 하셨어요, 오도송에서. 나 이제 윤회 안 한다. 그럼 윤회 안 하는 나는 있잖아요. 윤회했던 나도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의식세계에. 근데 왜 무아병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니에요. 부처님은 무아병자가 아닌가. 부처님 뭐냐면, 이거예요. 무아라는 건 아공이에요. 즉, 나라고 하는 건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무상하게 변화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무상하게 변화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개체적 자아가.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으면서 계속 윤회하고 연기해가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연기하는 내가 있다는 거지 무아론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무아론은 고정불변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불변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환자 아닙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한 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 없죠? 근데 달라이라마의 논리로 보면 이런 분하고 싸워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뇌는 고정불변에 내가 있다는 데서 시작한대요. 우리가 우리 아무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진단부터 잘못돼 있어요. 중생에. 그래서 여러분이 왜 탐진치에 빠지는지 아세요? 왜 고통에 빠지는지 아세요? 영원불변에 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어요? 그래서 괴로우세요?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 안 괴로우시겠네요. 영원불변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이제 버리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있으셨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얘기 듣다가 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안 해야겠다 정도 아셨다면 이제 번뇌 없는 건가요? 좀 뭔가 이상하죠? 잘못된 진단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원 불면에 내가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세상이 무상해서 괴로운 거예요. 무상해서 괴롭죠. 아무리 내가 뭘 이룬들 난 죽잖아요. 그게 괴로우시지. 영원 불면에 내가 있다고 믿는다면 왜 괴로우시죠? 뭐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됐다고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느냐? 막 자기들 논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논리 속에서. 제법 무아를 자기들이 주장한 거 가지고 그걸 처방이라고 내놓으려다 보니까 적을 자꾸 설정해서 참나론자가 적이 됐다가 이런 영원 불변의 실체를 주장하는 자가 적이 됐다. 근데 그 달라이라마한테는 영원 불변의 내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참나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참나론자에 대한 이해도 잘못돼 있어요. 저 참나론자거든요. 근데 제가 영원 불멸의 에고가 있다고 했나요, 제가? 오온이 제 오온은 고정 불변 독립 실체라고 주장한 적 있나요? 에고 무상하다고 항상 했지. 그렇죠. 참나가 영원하다고 했죠. 요것부터가 이해가 잘못돼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싸우는 적은 뭐냐면요. 육군이 고정돼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있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있으면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저기. 아마 병원에 가 계실 거예요, 이런 분은 지금. 이해되시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무아론, 그래서 그 실제 무아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무아를 왜 반대해요? 그래서 무아냐, 참나냐를 가지고 또 싸워요. 아, 이제, 인생 어렵게 사는 법은 뭐, 무아랑, 무아냐, 참나냐. 무아니까 참나를 찾는 건데.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고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니까 영원불변의 실체인 참나를 찾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참나가 부처님이 말한 열반인데 그래서 무아, 윤회, 열반이 부처님 핵심 주장이에요. 근데 왜 얘랑 얘랑 왜 싸우냐고요, 갑자기. 또 얘랑 왜 싸워요? 무아냐, 윤회냐 또 학술대 주제입니다. 무아냐, 윤회냐.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하냐. 이상하죠? 이상한 줄만 아셔도 여러분은 지금 불교에서요. 석학 이상입니다, 지금. 왜? 석학들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석학들이 뭐예요? 무아냐, 윤회냐. 무아냐, 참나냐. 부처님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죠. 내가 말을 말걸. 그때 그 브라만인가 말 듣고 입 딱 닫을걸. 괜히 짓거려가지고. 혼란만 가중시켰구나. 이렇게밖에 안 나요, 결론이. 열반에 들으라고 해준 얘기인데 이걸로 싸우고 있어요. 열반에 한 놈도 안 들어가고. 열반만 다 피해요. 열반에는 안 들어가요. 그것 빼고는 다 재밌죠. 이거를 자 부처님은 전체 주장이 뭐냐?
만법이 만법의 본질을 얘기하진 않아요. 석가모니는 만법의 본질을 무상고 무아 차원만 얘기해요. 자, 만법의 본질은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아닌 거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 오온이라는 만법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무상고 무아를 떠나면 열반에 도달한다고 주장하셨어요. 깔끔하죠? 이게 부처님이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하셨어요,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의 핵심 사상은 아공이에요. 아공은 잘못된 게 없어요. 아공의 진리는 너무 자명하고 옳은 사상이에요. 당시 인도인들한테 육군의 세계를 내려놓고 출리심을 내가지고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게 도와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아공 사상의 핵심은 결국은 출리심을 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육군의 세계를 떠나서 열반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을 출리심. 자, 법공 사상의 핵심은 보리심입니다. 출리심과 달라요. 보리심. 다시, 자,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매트릭스 세계를 떠나는 게 출리심이라면 다시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하고 돕는 게 보리심. 양심상 나만 떠나 있을 수가 없거든요. 보리심은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양심을 주장하려다 보니까 자 대승은요 보리심을 주장하려다 보니까 지금 여기 석가모니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 소승 이론으로는 왜 소승이라고 하는지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자기의 해체고요 자기의 초월이죠. 열반에 도달합니다. 그럼 다른 중생들은요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라한들은 죽기 전까지 도와주는데 어때요? 여러분 어떤 분한테 도움받고 싶어요? 보살은 도와주는데 내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또 도와줄게. 이게 보살이에요. 아라는요. 내가 이번 생은 도와주는데 미안한데 내가 이번에 생이 마지막이네. 그럼 뭐 그러면 인도인들은 더 탁월해. 인도인들은 어떻게 요구하는지 아세요? 그 아라한한테? 그러면 그 쓰시던 카드라도 놓고 가세요. 그게 인도인들. 인도인들은 그래서 아라한한테 공덕을 지으면 복을 더블로 받는다라고 주장해요. 왜? 아라한이 지금까지 앞으로 받을 복들을 주인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 카드 갖다 내가 쓰겠다는 게 인도인들의 발상. 대신에 아라한들한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라한이 향후 받아야 할 벌들을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부채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카드는 이게 통장은 내 쪽으로 오고 이보다 쉽게 인도 사상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인도인들은. 아니, 솔직하잖아요. 아니 저기 그 아라한이 가르쳐주면 내가 이번 이제 해탈하게 됐다. 아 예. 그럼 카드가 통장은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되시나요? 왜냐 아라한 정도 될 거면 그동안 복덕 엄청 쌓았을 거거든요. 그 포인트 먹어야죠. 낭비되는 게 없게 하자. 이게 인도식 발상입니다. 그래서 보살도는요. 보살도가 왜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는 소승이 히트칩니다. 더워 죽겠는데 무슨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출리심이 강하지. 더워 죽겠는데 무슨 중생 구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추운 나라 쪽인 온대나 추운 나라 쪽은 보리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해탈에 대한 욕구보다는 사계절 잘 경영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 살림을 잘 경영하는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하자는 사상이에요. 아니 보세요. 일체가 공한 줄 알았는데 해탈할 게 아니라 공한 줄 알고 오히려 일체가 공한 걸 아는 사람들이 중생을 위해서 고생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뭔가 우주적으로 볼 때 낭비 아닌가요? 최고로 그 고수를 키워놓으면 우주에서 사라져요. 먹튀잖아요, 먹튀. 먹튀 사상을 막자는 거예요, 보살도는. 윤회를 거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윤회에 임해가지고 깨달은 자들이 열심히 더 중생을 위해서 일체가 공한 줄 알았으면 탐진치도 안 부릴 거 아니에요. 탐진치 대신에 뭘 부려요? 육바라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얻은 이 반야를 깨달은 보살이 세세생생 윤회에 가야 된다는 게 보살도입니다. 반야를 얻었으니 이제 해탈해야 된다는 게 소승사. 그래서 소승, 대승 구분이 나뉘고 대승에서 볼 때는 소승을 좀 더 이렇게 저열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 먹튀하겠다고 이런 말씀.
근데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다. 전쟁터에 누가 나가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전쟁터에? 무합병 걸린 분이요. 내가 없는 분이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총을 맞아도 총, 그 또한 공한 줄 아는 공병 걸린 분들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잃을 게 너무 많은데, 공병 걸린 분들은 잃을 게 없거든요, 가도. 허허, 총이 내 몸을 지나갔다 하나, 총도 없고 내 몸도 본래 없는 것을, 뭐가 뭘 지나갔다 하려, 뭐 이런 걸 오도성 읊고 가셔야 되거든요. 무합병, 내가 없는 분들이 가야죠. 이거는 농담이고.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게 내가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무화가 아니라 진짜 무화, 진짜 공을 깨달은 분들이 중생을 위해서 더 고생을 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나라가 위급하면 독립운동도 해주는 게 맞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보살들이 와서 많이 해주셨을걸요. 일반인은 겁나서 못해요. 그리고 가진 거 잃을까 봐 못하고요. 그렇죠? 내 새끼 지켜야 되는데 나라는 나중이죠. 근데 갑자기 나라를 구해야겠다면서 갑자기 막 만주로 가고 좀 이상한 분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뭐가 계속 솟구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생을 위해서 뭘 좀 하고 가야 돼. 이런 사상이 있는 분들은 그 다 보살들의 화신들이에요. 보살들은 계속 와가지고 반야 얻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체가 공하니 뭐니 다 아신 분들. 근데 공병에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다는 거냐. 제법 무아랑 뭐가 다르냐. 오온이 공하다는 건요, 제법 무아랑 달라요. 즉, 마음법이, 너를 구성하고 있는 마음법에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영원한 너는 없다, 내려놔라. 그러니까 현상계에서 영원한 나는 없다는 거예요. 육근 안에 영원한 너는 없으니, 육근을 내려놔라. 이게 출리심이에요. 육근을 내려놓는 게 육도 윤회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초월하면요, 윤회도 없고, 육근도 없고, 육도도 없는 순수한 의식, 열반의 세계에 도달합니다. 근데 그 도달한 거에서 다시 그 현상계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아공사상의 핵심은요. 이게 육근도 되고 육도도 돼요. 육근, 육도를 초월해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자는 게 여기가 윤회의 세계면 육도, 윤회의 세계에서 열반으로 가자는 게 아공사상입니다. 법공사상은요.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요. 요걸 헷갈려 해버리니까 그 진짜 대승불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승 대승이 막 섞여가지고 대승은 열반에서 윤회로 다시 나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윤회가 제법이죠. 제법에 무아 고정된 나라는 거 없더라. 그러니까 열반 적정의 세계로 들어가자. 요게 아공이면요. 이게 그 너라고 여길 게 육근의 세계는 없으니까 열반 참나를 찾아라 이 소리면요. 참나의 세계에서 다시 보니까 열반에서 육근을 보니까 놀라운 게 보인 거예요. 육근 작용 전체가 참나의 작용이더라고요. 육근이 보고 듣고 맛보고가 어떻게 기능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승은요. 법의 본질을요. 무상고 무아 정도가 아니에요. 무상고 무아가 아니라 법의 본질이 그대로 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얘기는 법의 본질이 그대로 참나더라고요. 마음법이 본래 열반이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오늘 경험하신 여러분 오시는 중에 또 막 괴로우신 일이 있었을 거고 막 온갖 일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게요. 그 괴로운 감정, 무슨 생각, 오감의 작용 모두가요. 순수한 의식이라는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에 불과했던 작용이었다고요. 이걸 깨달은 게 법공이다. 오온이 공하더라. 그래서 색즉시공, 색이 본래 공이더라. 참나더라. 열반이더라. 그 열반이 또 열반은 열반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열반이 다시 뭐가 돼요? 색깔이 되고 물질이 되고 희노애락이 되고 이런 생각이 되더라. 그럼 이 둘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구분은 되지만 둘이 아니란 걸 아시겠죠? 지금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윤회를 겁내지 않고 윤회 세계도 열반의 작용인 줄 알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 열반의 세계에서 반야바라밀을 얻지 못한 양반은 보살도를 할 수가 없어요. 출리심만으로는 이 반야바라밀에서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윤회 세계에 들어와서 육근의 세계에서 육도의 세계에서 뭘 구현하냐? 육바라밀을 구현합니다.
이거 하러 다니는 분. 온 우주에 육바라밀 구현하러 다니는 분이에요. 이미 반야는 얻었어야 되죠. 반야를 얻었다는 거는 이미 아라한 이상의 해탈자라는 얘기예요. 해탈자예요. 반야 얻었으면 해탈이에요. 근데 아라한 사상과 전혀 달라요, 내용이. 아공에서 안 끝나요. 법공까지, 법의 본질까지 더 들어갔더니 법이 본래 참나더래요. 그럼 일체가 참나작용인데 뭘 버려요 도대체? 어딜 떠나요? 출리심이 사라집니다. 어딜 떠나요? 보리심이 결국 보리심만 남아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출리심은 방편일 뿐이에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 돕는 방편일 뿐이지 출리심을 계속 주장하는 보살은 잘못된 보살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제일 마장은 윤회를 싫어하는 거라 그래요. 지금도 제 얘기 들으시면 아 사실 난 윤회 떠나려고 공부했는데 괜찮아요.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향 회심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전향한 아라한. 소승을 도를 닦다가 전향도 가능하다. 대승이 이런 주장할 정도면요 얼마나 사상이 다르다는 건지 아시겠죠.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회심 아라한 다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죠. 나는 이미 아라한인데 어떡하냐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전향 가능하다. 이 정도예요. 자, 이게 법공입니다. 자, 나는 공하다 하고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반에서 보니까 마음법이 다 공하더라 해서 이제 그 열반과 윤회의 양다리를 딱 걸치고 제가 양족전 이런 말을 하는데 양다리를 걸친 분이에요. 진짜 불보살. 그래서 유마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보살은 반야를 얻어서 윤회에 머물지 않으며 반야를 얻은 이상 마음법이 공한 줄 안 이상 이미 윤회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편 그럼 육바라밀 중에 반야는 아는 거잖아요. 이것만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는 것들이에요. 하는 것들은 뭐죠? 선정, 인욕, 예, 그렇죠. 예. 지계, 보시, 정진. 요것들을 이걸 다 묶어서 방편이라고 그래요. 요건 하는 거거든요. 실천하는 거예요. 자, 아는 거, 반야와 방편.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얻었기 때문에 윤회에 머물지 않고 방편바라밀을 얻었기 때문에 열반에 머물지도 않는다. 아니, 남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다 갖췄는데 어떻게 열반에 머물러요? 중생이 있으면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국경 없는 뭐 보살이죠. 그런 거예요. 욕도 어디든 찾아갑니다. 국경 없 가서 보살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소승 아라한들한테 보살도를 하자고 할 수가 없어요. 아 죄송한데 진짜 나도 하고 싶은데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 하필 내가 저기 해탈을 열반에 들어버렸네. 못 도와주네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보살도는 어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살은요 그냥 자유자재로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중생 구제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르긴 몰라도 꽤 지금 보살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큰 뜻을 갖고 이렇게 보살도 하시려고 오셨다가 잠시 육군에 취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해롱해지셔가지고 근데 뭔가 내가 이러고 놀다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온 거 아닌 거야. 뭔가 본 사명이 있는데 본 뭔가 내가 세워놓은 원이 있을 원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이러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 불보살들이요 지금 거기 제가 주장하는 거 항상 51% 이상 이 사회를 채우면요 그 어떤 뭐 사회 시스템이 어쩌고 AI가 어쩌고 다 부질없고 최고로 지상에서 정토를 만들어냅니다. 왜냐 보살들은 목표가 불국토 건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들이 윤회 세계에서 할 일이 뭐예요? 불국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중생 구제예요. 중생들을 다 또 보살로 만들어요. 그 보살들끼리 사는 세계가 어디예요? 불국토죠. 그래서 중생 구제와 불국토 건설이 모든 대승 보살 경전의 핵심. 법화경, 화엄경 다 핵심이 이제 바뀌어요. 그전엔 다 출리심과 해탈만 얘기하다가 초기불경전에서는 대승에 오면 다 불국토 건설과 중생구제고 부처는 영원하다예요. 부처가 나 해탈한 줄 알았지? 법화경 내용이 이겁니다. 그때 부처님 열반에 드셨잖아요. 뻥이었지롱 이거예요. 법화경. 불화였지롱. 왜냐? 니네가 거기 화성의 비유가 나와요. 뭐냐면 내가 너네들 데리고 밀림을 통과하는 과정이었는데 너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화, 변화시켜서 가짜
판타지로 성을 만들어 놓고 너희한테 목적지에 다 왔어라고 속였어. 그게 열반이야. 열반에 들면 끝나라고 얘기했어. 사실은 그게 시작이야. 그래서 그 밀림을 결국 통과하면 부처가 돼. 그래서 법화경 내용이요. 아니 열반에 들어 사라진 줄 알았던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너희한테 열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은 거짓이었고 나는 본래 그때 부처된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이미 부처된 존재인데 너희 구제하려고 방편으로 한번 쓴 거야. 방편을. 방편바람일 쓴 거야. 그래서 핵심은 너희가 결국 그러니까 아라한됐다고 우쭐대지 말고 그 나도 지금 전선에서 뛰고 있는데 너네 까불지 말고 빨리 그 군장 메고 내 뒤를 따라와. 이거. 그래서 모든 아라한들한테 다 부처될 거라고 성불 수기를 해줘버려요. 그럼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세세생생 더 굴러요. 윤회 세계에서. 자, 이게 법화경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전이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법화경이 그런 내용, 파격적인 내용을 막 실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대승과 소승은 그렇게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절에 가면 대소승이 하나가 돼 있어요. 여러분 빨리 공부하셔서 윤회 벗어나시고 보살 되세요.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섞여 있어요. 이제 뭔지도 몰라요 지금 스님들. 여러분 성불하세요. 예. 남방불교에서는 성불하세요란 말 싫어합니다. 해탈하세요 이래야지. 목표가 아라한이기 때문에. 부처 되려면요. 왜 부처가 될 수 없는지 아세요? 남방불교에서 부처가 되려면요. 자, 논리에 문제가 있어 그래요. 아라한이 돼버리면 해탈해야 되죠. 그런데 부처님하고 지금 레벨 차가 공덕 차가 크거든요. 근데 부처님 같은 공덕을 쌓으려면 수많은 막 무량겁을 인욕하고 다니고 육바라밀을 하고 다녔어야 돼요. 육바라밀에 상응하는 공덕을 많이 쌓아놓고 마지막에 딱 견도를 해야 아라한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공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공덕치, 아이템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이템 안 모아놓고 만약에 아라한이 되면 어떻게 돼요? 딱 열반에만 안주하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처만 할 수 있는 18불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불공이라는 게 아라함과 겸상하지 않는 법. 그러면 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라한, 이번 생이 아라한인데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지금 열반 아라함만 되면 부처랑 똑같은 열반을 얻어요. 이제 해탈해요. 우주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지금부터 육바라밀 열반을 뒤로 미루고 끝없이 육바라밀만 닦으면서 무량겁을 구르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생에 아라한이 되셔야 돼요. 이거 원하실 분 있어요? 남방불교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 아라한. 이번 생에 아쉽지만 열애보다 공덕이 딸리는 건 아쉽지만 아라한이 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으니까 열애처럼 나도 아라한이 되겠습니다. 열애는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이지만 막 만렙의 아라한인 거예요. 공덕치가 어마어마한. 왜냐? 무수한 전생에서 어마어마한 인과로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근데 쌓아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아라한은 될 수 있어요.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보살도는 뭐냐면 핵심은 아라한과 이 부처에서 부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 부파불교는 아라한이 목표였고 아라한에 안주했는데 아니다. 왜 우린 부처처럼 못 되냐. 그리고 논리가 잘못돼 있다. 아라한이 되면 윤회 못한다는 그 논리를 깨라. 너네도 사실은 삼매에 취해 있는 거지 윤회 끝난 거 아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윤회를 하면서 공덕을 쌓아가라. 육바라밀만 하면 공덕은 쌓인다. 이게 대승사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반야바라밀을 핵심으로 했다. 이 반야바라밀을 오온이 일체가 열반의 작용이고 일체가 곧 열반인 줄을 모른다면 누가 감히 윤회의 세계에 겁없이 뛰어들겠어요. 출리심으로 꽉 차있는 기존 수행자들이. 그래서 아공의 대항에서 복공이 나온 건 이것 때문인데 저기 티벳 겔루파 같은 경우는 아공 복공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온의 세계에는 무자성,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하다. 요 정도 논리만 닦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승, 대승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 좀 되세요? 왜 대승 시작할 때 반야경으로 시작했는지. 오온이 공하다는 얘기가 뭔지 해서 오온이 그대로 열반이라는 얘기를 열반이고 진열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팔천성 반야경에서. 그 유튜브에 따로 올라가 있어요. 팔천성 반야경. 보세요.
그 번역이 잘 된 책이 있어서 그 책 읽어드리면서 강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온이 그대로 열반이고 진여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게 그대로 열반이고 진여입니다. 알면, 알고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 알고 보면이 반야예요. 반야만 얻으면 현상계를 조금 더 겁내지 않고 현상계가 그대로 불국토가 돼버려요. 이게 기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소품반야에서 주장했고, 이마루천성, 팔천성반야에서 오온이 본래 공성임을 강조하는 법공반야 위주고요. 그 일지부터 십지로 이렇게 또 그 반야바라밀의 닦음에 따라 육바라밀의 실력이 이렇게 늘어간다는 십지 사상이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육바라밀의 어떤 체계적 그런 십지 체계는 안 나오고, 반야바라밀에서 반야바라밀을 닦으면 오온이 공한 줄만 알면 거기서 그 보시가 나오고, 자, 보세요. 일체가 공하니까 베풀되 베품에 집착하지 않겠죠. 그런 보시가 나와요. 그때 그냥 보시, 그냥 뭔가 계산 때리면서 주는 거는 보시는 보시죠. 인증샷 뭐 다 찍으려고 보시할 수도 있죠. 그것도 보시는 보시인데, 바라밀이 붙으려면, 바라밀은 완성이란 뜻이거든요. 보시의 완성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의 바라밀은요, 반야 바라밀을 얻은 상태에서 해야만 보시 바라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 바라밀을 닦고 싶으면 무조건 반야 바라밀을 닦아야 해서, 반야 바라밀은 나머지 모든 바라밀의 엄마라고 그래요. 팔천성 반야경에서. 왜냐하면 마음법이 공한 줄 알아야 상대방도 참나의 작용이요, 나 또한 참나의 작용이고, 내가 주는 이 물건 또한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줘야 돼요. 오온이 공한 줄 알고 했을 때 보시 바라밀. 오온이 공한 줄 알고 화를 참을 때 인욕 바라밀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인욕이에요. 그냥 인욕이고, 그 인욕은 반드시 병을 부릅니다. 몸에 뭐 화병이 나게 돼 있어요. 억지로 참은 거니까. 인욕 바라밀은 그게 아니에요. 일체가 공한 줄 알고 참아준 거예요. 내 마음에서 굳이 분노를 일으킬 필요를 못 느껴서 참아준 거예요. 진실이라서 그냥 수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진도 그냥 용을 쓰는 정진은 그 하루도 못 갑니다. 잠깐 하다가 그거 돌아보면 누워 있죠. 다시 아까 잠깐 기분에 그런 거죠. 무슨 객기 바라밀이죠. 그런 거는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정진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주 진리가 영원한데, 다르마가 영원히 이 우주를 다스리는데, 다르마처럼 나도 우주의 다르마를 본받은 거예요. 법 다르마가요 육바라밀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의 명령 을 받아서 법의 그 본질에 맞게, 공을 깨달은 사람은 법의 본질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보시 베풀고, 또 그러면서도 남에게 선을 지켜주면서 남에게 함부로 그 계율을 어기는 짓을 하지 않아요. 지게 바람, 죄짓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온갖 유혹과 이런 상황에서 그 에고가 수모를 겪을 때도 자명하면 수용합니다. 인욕 바람에. 그리고 나태하지 않고 항상 더 육바라밀을 구현하려고 정진합니다. 아무거나 정진하는 게 아니에요. 육바라밀을 더 잘하려고, 법을 더 잘 드러내려고 정진해요. 그리고 항상 깨어있고요. 선정에 들어있고 항상 이 법을 인지하고 있어요. 무상고 무아라는 아공의 진리도 법이요. 오온이 본래 공하다는 대승의 법공사상도 진리요. 그래서 이 오온이 공하다는 말의 다른 말이 일체유심입니다. 일체, 마음법이 유심.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거랑 마음이 둘이 아닌 줄 모르면 일체유심과 오온쾌공이 다른 말인 줄 알아요. 열반이 뭔데요? 우리 의식이라니까요.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가장 순수의식. 마음법이 우리 순수의식에서 나왔대요. 그게 오온쾌공이에요. 그게 일체유심이에요. 다른 말로. 이걸 깨달은 양반은.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일체는 마음먹기 나름, 이건 잘못된 일체유심. 이것도 좋은 말인데 원래 의도하는 일체유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생각도 다 여러분 의식에서 나타난 작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 나쁠 때도 이 기분 나쁨도 내 의식의 작용이구나. 누구를 봐도 저 사람은 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 안에 들어와 있는 저 사람은요, 내 오감 작용 안에 인지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즉 내 마음 작용이에요. 저는 있겠죠. 저의 그 본질은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비친 제 모습들은 각각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그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죠.
어떤 분 법계에는 제가 좀 더 홀쭉할 수 있어요. 어떤 분 법계에는 제 머리가 좀 클 수도 있고. 이해되세요? 법계마다 굴러가는 그 다 달라요. 룰이 달라요. 법계마다 자기가 마음에 들게 만드는 룰이 있어요. 거기 프레임들이 있어요. 그 프레임이 다르마에 안 맞을수록 여러분 힘들어짐. 뭔가 잘못 가고 계신. 그 다르마에 맞추면 여러분도 보살이 돼요. 별거 아니죠. 보살은요, 자기 법계의 룰이 그 프레임이 맞는 거예요. 이 진리랑 아공 복공에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판단이 더 올바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살은 뭐다? 온 우주 돌아다니면서 각각 개개인의 법계의 룰을 이렇게 구조조정 해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와서 하는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법보시를 해준다는 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법계의 룰을 보고 아 이게 좀 엉망인데? 이게 우주 표준하고 너무 멉니다 지금. 요즘 우주에서 아니래요. 그래서 정토에서 이러지 않아요. 그럼 정토는 어쩐대요? 이렇게 하셔야죠. 항상 깨어있고. 그게 육바람이래요. 항상 깨어있고 항상 이렇게 보시하고 베풀고 그러면서 죄짓지 말고 이렇게 그거 요거 표준만 좀 따라주세요 하는 거예요. 역량과 금기 맞게 요거만 온 우주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약간 다단계 같은데 여기 보살 다단계 어떤 거 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여기 이 자리 나가신 뒤에 어떻게 사셔야 될지. 법공은 반야바람이죠. 육바람일 닦으라는 거예요. 삶을요 육바람일로 내가 굴리는 순간 여러분은 벌써 저기 우주 저기 보살 클럽에서 여러분 딱 그 주목하는 올해의 신입 보살 딱 뜹니다 진짜로. 그래서 꿈에라도 막 불보살들이 와서 괜히 공부하라고 얘기해주고 질책하고 자면 좀 깨워주고 경험해 보시면 영 안 일어나면 나중에 깨우러 안 옵니다. 이거 애는 아닌 것 같아. 처음 깨울 때 벌떡벌떡 일어나 버릇하면 좀 더 관심 갖고 해줍니다. 저는 지금 지구에 영업하러 온 거고 제 뒤에 있어요. 우주 보살 클럽이. 그래서 거기 가입하시라고요. 그래서 원서 받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마음에 딱 원서 쓰시고 서원을 하시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론으로 알고 이럴 게 아니에요. 보살등. 여러분 법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법계가 안 바뀌면요. 가족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공부할 때 제일 무서운 보살들이 그냥 계속 나 바뀌지 않았니? 하고 막 가족들한테 막 강요하고 우리 기업 막 구조조정 잘 된 것 같다고 막 자기들이 막 난리 자화자찬하고 주변에서 말해줘야 돼요. 특히 가족들이 입에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하지 말고 나오게 만들어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육바람이를 따르면 반드시 그 인과로 그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다르마, 우주 법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게 법에 맞게 해야 복을 받죠. 자, 지금 우리나라 불교 제일 황당한 부분 하나. 법을 모르는데요. 다르마가 법이 어떻게 생겼죠? 법이 어떤 식으로 우주 표준 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법을 모르면서요. 무슨 말을 쉽게 하냐면요. 선인 선과 복지 선을 하면 복을 받는데요. 근데 뭐가 선인데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뭐가 선인지 이렇게 명쾌하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조금만 난이도가 높아지면 어려워집니다. 그것까지 다 판정해야지 육바라밀 전문가예요. 그래서 보살은요. 어마어마한 경험치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보살은 윤회하고 세세생생 윤회를 겁내지 않고 오히려 윤회하면서요. 다음 생은 내가 직장인도 해보고 다음 생에는 뭐 어디 전쟁에도 나가고 수많은 중생 그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지혜가 생기고요. 경험하지 않은 거는요. 지혜가 부족해요. 경험하지 않은 부분 지혜 얻으려면 드라마라도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것도 보살도입니다. 오케이 이번엔 병원을 좀 알아보자. 그렇게 봐도 막상 자기나 가족이 병 걸려서 병원 가면 또 달라요. 저도 우리 어머니 간병하고 나서는요. 병원 다큐도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지금 저기 그냥 복도에 누구 한 명 앉아 있어도 아, 안 좋다. 돌려. 못 보겠더라고요. 그전에는 무심하게 보던 것도 알면 못 봅니다. 그럼 우리가 한 생에 할 수 있는 경험치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경험하겠다. 막 오늘 또 막 집 나서셔가지고 뭐 세계 여행을 일주를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사시는 삶을 사는 중에 계속 찾아오는 그 경험들을 이 경험이 보살도 하라고 오는 경험이라고만 아시면 돼요. 계속 찾아올 거예요. 역경이 알아서 계속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순경도 오고 역경도 오고 계속 오니까 이게 뭔지 아시라는 거예요. 보살도는 이 모든 거를 재료로 씁니다. 사주팔자 안 좋다? 다 재료예요. 이번에 팔자 좀 안 좋은 거 갖고 오신 거예요. 그거 뭐 남는 거 하나 주시오. 해가지고. 와, 장난 아닌데, 팔자? 살고. 정토에서. 오케이, 내가 이거 살려내는 거 봐라. 그러니까 일반인, 중생 같으면 이거 딱 죽어, 딱 죽음인데, 이거 살려내는 거 보라. 사주팔자도요, 보살이, 보살의 그걸 쓰면 다르겠어요. 뭐, 무관사주다. 그럼 범죄자 사주다. 예수도 범죄자죠. 예수가 무관사주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범죄자 사주야? 그럼 뭔 얘기냐면, 기존 법을 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법을 지키느라 힘들 때,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과감하게 법을 어겨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새로운 길을 보여주려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그러니까, 그 사주에 있는 그 속성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육바람을 할 거냐가 포인트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예고 수없이 여러분 삶에 그 여러분한테 오는 뭐 스펙 뭐 모든 걸 이용해서 보살도 하시는 분이 보살이다. 요즘 막 MBTI 떠들잖아요. 그럼 그 MBTI 그 또 그것도 정확하게 재야 사실 정확하겠죠. 그런데 그것 또한 MBTI도 내 기질이 뭐다 해가지고 서로 막 너는 뭐니? 근데 이렇게 쓰면 하수들이 쓰는 거예요. MBTI가 뭐건요? 혈액형이건요? 이렇게 쓰면 중생들이 쓰는 거예요. 너는 뭐지? 그러니까 너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난 다 꿰뚫어 보고 있었어. 너가 A형이라서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지 잘났다는 거 드러내는데 쓰는 아직과 무지를 드러낼 때 쓰지 마시고 그 혈액형 마저도 아 내가 좀 더 이런 기질이 있다. 만약 MBTI가 내가 뭐다? 그럼 이걸로 내가 뭔가 보살도를 하려고 왔겠는데? 하고 다 재료가 되지 않아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본 거예요. 지금 보살도 특강이 됐네요. 지금 오늘 대승불교란 무엇인가? 보살도 특강 여기까지 하고요. 좀 푹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